자, 전 시간에 양도로 보는 경우, 과세 대상 이다. 양도로 본다. 유상 이전을 얘기하죠? 자, 이번에는 268,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뭐라 그랬어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자, 환지처분 보류지. 도시개발법이죠? 환지처분. 내땅 주고 다른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럼 환지처분 받으면 이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업시행자로부터 다른 땅을 환지로 처분받은 거라고요. 그럼 처분받으면 따라가는 용어가 뭐다? 지목이 바뀐다. 지번도 바뀐다. 그래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나머지 땅은 보류지로 사용하죠? 그래서 환지 처분된 토지나 보류지 충당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유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근데 2번, 환지 받는 과정에서 권리 면적만큼 받으면 환지 처분된 토지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권리 면적보다 감소되거나 또는 권리 면적보다 초과하면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으면 청산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소되는 거는 양도로 보고 권리 면적을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뭐다?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시험은 1번 유지로 출제가 됩니다.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양도가 아니다. 권리 면적보다 초과, 증, 환지, 감소, 감환지는 취득 또는 양도로 본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밑줄 그어 매각, 팔았잖아요. 매각.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사 대금으로 청구한 보류지를 양도했다. 매각하면 돈 받죠? 양도로 본다. 그래도 그림을 보면 환지나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나 환지받은 토지나 보류지 충당된 땅을 매각하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매각하면, 양도하면. 자, 그 다음 2번. 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우리가 일반적인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쌍방이 양도죠? 그건 일반적인 교환이라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입니다. 이런 것도 뭐다? 경계를 위한 변경. 그래서 참고 나왔잖아요. 이용상 불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뀌고 해요.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서 교환할 때는 뭐다? 이거는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므로 이런 거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교환 분할하는 과정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그러나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합리적인 지상 경계를 바꾸는 거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무조건이 아니라 20%를 넘어가지 않을 것.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다음 양도담보. 자, 양도담보는 필수예요. 양도담보가 뭐다? 채권담보 목적입니다. 즉, 양도담보는 돈 빌려오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10억? 을? 10억입니다. 그다음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돈 빌려오면서 뭐를? 부동산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어요. 채권 담보라고요. 그럼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양도로 안 봐요. 빚 갚으면 되돌아오죠, 소유권하는. 그래서 빚을 갚으면 소유권하는 부동산이 양도가 아니라 빚을 못 갚아.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됐죠? 변제에 충당되면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1번, 담보로 잡혔을 때는 양도로 안 보고 담보로 본다. 2번,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무슨 뜻이다? 금전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았죠. 이게 대물변제란 뜻이에요. 그럼 대물변제하면 내 채무가 감소되죠? 양도로 본다. 즉, 금전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았다. 대물변제. 자, 넘어가서 쭉쭉 읽어보고요.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방괄호 2번.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게 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 사본을 어쩌고저쩌고 신고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그다음 박스. 1번. 당사자 간에 이거는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제공이다. 이런 의사표시. 그리고 양도 담보의 특징은 채무자가 빚 갚을 동안만큼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합니다. 3번. 원금은 얼마고 이율은 얼마고 변제 기간은 몇 년이고 이런 거를 약정해서 신고하면 양도로 안 본다. 즉 담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번 양도로 보는 경우 위 요건에 위배하거나 포인트는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은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대물 변제. 양도로 안 봐요. 내 채무가 감소되니까 양도로 안 본다. 됐네요? 그럼 시험은 딱 두 가지야. 담보로 제패했을 때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빚을 못 갚아. 채무 불리에 시 변제에 충당되면 네 글자로 뭐야? 대물 변제. 내 채무가 감소되니까 재산이 늘어나죠? 양도로 본다. 요거에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자, 공동 소유 취득합니다. 자, 분할해서 5대5로. 그럼 5대5는 내 것을 내가 찾아왔죠? 양도가 아니다. 5대5는. 근데 5대5로 분할하지 않고 6대4로 분할했어. 그럼 지분 변동이 10% 일어났죠? 그럼 10%는 사고 파는 거야. 그럼 누가 양도 써야 돼? 내야 돼. 을, 감소된 자. 을, 갑은 10% 늘어났죠? 10%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밑에 이론으로 270페이지.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미출고 단순 분할 5대5.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즉,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미출고 결제도 단순 분할이야. 그리고 지분 변경 없이 단순 재분할은 5대5.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번 지분이 변경됐다. 6대4. 항상 양도세는 감소된 자가 내는 거예요. 6대4. 10%. 그래서 지분이 변경될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5번. 매매 원인이 무효. 자, 부동산을 팔았어. 무효가 됐어. 뭐에 의해서? 법.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어. 판시. 그럼 거래가 아니죠. 소유권 환원. 무효니까 내 것을 내가 다시 찾아왔다.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과로 적법은 계속 양도해요. 적법하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된 거는 양도로 본다고요. 해제. 적법. 제가 여러분들의 땅 팔어. 잔금이 끝났어. 그럼 적법하게 해제시켜서 되돌아오면 여러분들은 또 양도야. 그래서 적법은 계속 양도다. 적법이 아니라 무효는 법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신탁해지. 자, 신탁도 뭐예요? 법에 의해서 법원이 판결을 해서 신탁해지가 되면 소유권 환원 양도를 안 봐요. 그래서 무효나 신탁해지는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법은 계속 양도다. 자, 8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와 재산분할 헷갈리면 안 돼요. 이혼 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뭐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라고요. 뭐 자기 지분을 갖고 온 거야. 양도로 보지도 않고 증여로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는 내야 돼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는 내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 재산분할로 받았잖아. 등기쳐야죠. 등기칠 때 뭐를 납부하라? 취득세. 어떻게 납부할까요? 어떻게? 배운 지 오래됐네.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등기는 다시 하라.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우리 취득세 계산할 때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게 7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다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또 배워. 한번 읊어볼까요?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2% 빼고 취득세만 과세를 합니다.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세요. 그래서 위자료는 양도다.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딱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9번에 1번. 자, 소유재산을 공경매로 자기가 취득합니다. 그냥 공경매는 양도입니다. 공경매 당하면 내 부채가 감소되죠? 내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유상이전 양도로 봐요. 근데 이거는 뭐다? 소유재산을 자기가 재취득했다.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라고요. 갑부동산이에요. 을이 등장하고 그 다음 은행이 등장합니다. 은행이 을에게 10억을 빌려줬어요. 10억. 그럼 을이 채무자, 은행은 채권자. 그럼 돈 빌려줄 때 담보를 잡혔어. 누구? 갑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이 돈 빌려온 거예요. 그럼 을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죠? 근데 을이 안 갚아. 없어져. 안 갚아. 그 은행은 바로 갑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간다? 경매 신청이 들어간다. 그럼 졸지에 갑은 을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을은 주채무자야. 없어졌잖아. 그럼 갑은 주채무자가 아니죠? 경매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참가해서 어떻게 한다? 뭐라고 나왔어?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를 안 본다.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걸로 봐요. 그러나 일반적인 공경매는 양도입니다. 경락대금 받지는 못하지만 피청산하잖아. 그럼 피청산하면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 2번. 자, 조합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면 지분을 받으니까 양도야. 근데 그 조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비율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되찾아올 수가 있어. 지분 비율은. 그래서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지분을 초과해서 출자했을 때는 초과 부분은 양도지만 그 출자자의 조합 지분 비율은 되찾아올 수가 있다. 소유권 환원 양도로 안 본다는 뜻이죠. 자,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04번. 04번이 뭐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가족 간의 양도죠? 가족 간의 이전이야. 가족 간의 이전이라고요. 그럼 세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의심매. 무슨 가족 간의 양도야? 무슨 가족 간의 매매야? 의심합니다. 그러다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뭘로 의심하니까 뭘로 한다? 증여, 추정한다. 그러다 입증을 못하면 뭐를 내야 돼? 증여세를 물어야죠. 그 얘기예요.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이전, 양도는 증여, 추정. 그래서 나왔잖아요? 쭉 나왔다.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입증합니다. 무슨 소리야? 대가를 주고 사왔다. 그럼 입증하면 요 녀석은 양도로 봅니다.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서 다만 양도 자산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갑, 을이라면 가족 간의 거래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의심한다. 받는 쪽은 증여 추정, 증여세 물어야 돼요. 근데 입증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대가를 받고 팔았다는 거죠. 갑은 양도세.
그래서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가족 간에 경매로 취득했어. 그럼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죠.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네요.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그럼 가족이 취득하죠? 법원에 돈을 지급하고 사는 겁니다. 등등등 이런 거는 다 입증되는 경우다.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 추정. 대가 지급 사실을 1번, 2번, 3번, 4번, 5번처럼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272조. 그리고 박스. 박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1번이다. 가족 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했잖아. 그럼 가족 간의 교환도 양도로 봐요. 단 등기등록을 요하는 거. 부동산. 그래야 정부가 알잖아요. 등기치면은.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273쪽.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를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럼 양도로 보는 경우. 매도 공경매는 양도다. 왜 공경매는 양도다? 채무가 감소되니까. 빚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수용은 왜 양도다? 보상금 받으니까. 교환은 왜 양도다? 물건 받으니까. 현물 출자는 왜 양도다? 개인이 주식을 받으니까. 대물변제는 왜 양도다? 부채가 감소되니까. 채무가 감소된다. 위자료? 위자료는 채무잖아. 그럼 금전으로 주지 않고 물건으로 주면 위자료 안 줘도 되죠?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다. 그 다음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다. 왜 양도다? 채무가 감소되니까 양도다. 그럼 부담부 증여.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배웠어? 증여. 자, 그 다음 오른쪽.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처분 부르지는 양도가 아니다. 양도 담보. 담보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뭐다? 뭐다? 담보로 본다. 어떨 때 양도라고 그랬어요? 이번은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될 때는 양도로 본다. 그 다음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도 양보로 안 본다.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안 본다. 중요한 거는 재산 분할도 양도로 안 본다. 명의신탁 이런 것도 대가를 주고받는 게 아니죠. 남의 재산을 내 이름으로 명의신탁 받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대가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 8번 가족 간의 이전은 뭐다? 대가가 없다. 증여 추정 양도로 안 본다. 자, 대표예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환지 처분,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자, 나왔다. 부담부 증여. 채무를 물어보나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나요? 제외한 부분, 나머지는 증여.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제외, 증여. 증여로 본다. 그 다음 3번.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다. 담보잖아. 체결할 때는 그러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에 충당될 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왜 양도로 봐? 채무가 감소됐으니까. 자, 그 다음 무효. 무효는 양도로 안 본다. 자, 공경매는 양도로 본다. 근데 어떤 공경매야? 본인이 자기가 재취득하면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3번밖에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세 대상을 정리해야 돼요.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이해를 양도를 해야 됩니다. 양도를 하고 대가를 받으면 양도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양도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27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3단계. 뭐를 배우나요?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가 결정돼야 된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왜 나왔을까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세법상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집니다. 보유기간. 그러나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질까요?
게다가 양도세 할 때 보유를 물어보는지 실거주를 물어보는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딱 하나야. 주민등록표 전입일에서 전출일까지 따집니다. 딱 거주는 주민등록표로 따져.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꼭대기. 자, 부동산 등은 어떻게 합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고 등기를 마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완료되는데 어느 시점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등등등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게다가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의 영향을 준다. 가장 예가 뭐가 있다. 1주택자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하고 2년 보유하면 비과세, 일반 지역은 그럼 2년 보유는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일반적인 거래 이해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계약금 주고 계약일, 중도금 주고받고 중도금, 그 다음 잔금 주고받고 잔금, 청산일이라 그러죠. 그 다음 등기 마치고 그래도 거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원칙은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원칙은 뭐다? 잔금 청산일이다. 잔금 기준이에요. 그래도 원칙은 잔금을 뭐라 그래요? 대금 청산일이다. 이렇게. 자, 이날이 뭐다? 취득일이고 이날이 뭐다? 양도일이다. 이거지.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잔금 청산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청산일. 그리고 잔금 청산 전에 선등기가 들어가죠. 그럼 이럴 때는 등기 접수일로 따지고, 그래서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과 양도일이라고요. 자, 땅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예요? 땅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자, 상가를 사고 팔았다. 상가를 사고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불분명할 때는 등기 접수일. 자, 그래서 이날이 취득일과 양도일이에요. 자, 근데 이날은 뭘로 따져? 절대 계약상으로 안 따져요. 실지 주고받은 날, 사실상을 얘기합니다. 절대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 속이니까.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다. 1번.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또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그래서 앞에 적어 물어볼 때만 사실상. 그래서 대금 청산일은 실제 주고받은 날을 얘기합니다. 실제 주고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박스가 실제로 주고받은 날이다. 이게 대금 청산일,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뭘로 확인한다? 금융거래. 금융거래를 한 날이야. 계좌유치 등을 한 날. 왜 계약서는 안 따져? 계약서를 뜯어 고쳐서 보유기간을 늘리잖아. 속인다 이거지. 금융거래를 한 날. 계좌유치 등을. 이 날을 법용어로 대금청산일. 구체적으로 사실상 대금청산일. 구체적으로 실제 주고받은 날. 그래서 박스에 실제는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2번을 가요. 큰 거 먼저 밑에 2번. 예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 무슨 뜻이다? 금융거래를 안 했어. 금융거래를 안 하면 계약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분명할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 접수일로 따진다. 또는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명의 개설로 한다.
분명하지 않을 때, 금융거래 안 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대금 청산 전에, 전에 등기를 먼저 했죠. 빠른 날. 그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거 항상. 등기 접수일. 불분명할 때도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할 때도 빠른 날 등기 접수일.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 봐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할 때도 등기 접수일. 빠를 때도 등기 접수일이에요. 원칙은 대금 청산일. 실제 주고받는 날.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이 경우. 별 딱 붙여. 동그라미 위반. 이 경우. 동그라미 위반에. 별 붙이라고요. 가운데 274.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포인트가 뭐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약정했다.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동그라미 2번 이게 포인트예요. 자, 10억에 팔았다고요. 10억이 양도가액이야. 자,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2억 나왔어. 양도가액이 10억이고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2억 나왔다. 그럼 10억에 팔았죠? 잔금 청산일. 2월 8일이야. 대금 청산일. 자, 2억. 그래서 10억을 뭐다? 양도세가 2억 나왔고 10억을 2월 8일까지 주기로 계약서를 썼겠죠? 근데 2억이 문제야. 양도세.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는 거죠? 언제 2억을 주기로? 3월 8일 날. 이렇게. 한 달 뒤에 주기로 2억을. 자,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양도 시기 따질 때. 날짜 따질 때는 뭐다? 양도 시기는 무조건 뭐다? 2월 8일이야. 양도 시기는. 그리고 양도 가액 따질 때. 양도 가액 따질 때는 뭐다? 얼마야? 합쳐서 12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양도 시기 배우고 있잖아, 지금. 양도일. 양도일이 언제야? 잔금 받은 날, 2월 8일이야. 그럼 2월 8일 속에 3월 8일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지문은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 경우. 이 경우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이날, 이날로 약정한 경우에도 이날은 제외하고 이날로 간다는 뜻이에요. 결국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빨리 거두려고. 양도 시기를 따질 때 양수자가 부담한 날짜는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그러나 양도 뭐를 따질 때 2억은 어떻게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양도 시기 따질 때는 제외합니다. 왜? 빨리 거두려고 2월 8일까지. 그러나 가액 따질 때는 2억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왜?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우리가 10억에 팔았지만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니까 12억으로 판 걸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시기 따질 때는 3월 8일 제외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도 가액 따질 때 2억은 포함한다. 왜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양도 시기에서는 왜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는 옆에 적어요. 뭐 따질 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자, 그 다음은 읽어보면 돼, 이제. 일반적인 거래 끝났잖아요.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자, 일반적인 거래만 딱 정리하면 돼요.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 실제 주고받은 날. 불분명할 때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보다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이야. 대금 청산일은 계약성이 아니라 사실상 실제 주고받은 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할 때 양수자가 부담한 날짜는 제외한다. 2월 8일.
왜? 빨리 거들려고. 그러나 양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는 포함한다. 왜? 많이 거들려고. 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됩니다. 오른쪽 특수한 거래 장기 할부. 자, 여기서 장기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를 장기라 그럴까요? 박스 1년 이상. 장기 할부 매매예요. 그럼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다? 세 가지가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 빨리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중빠른 날. 이빨 빠지면 안 된다고요. 약자로 소인사 중빠른 날. 계약서를 100년 썼어. 100년 썼다고요. 100년 쓰면 양도세는 100년 기다려야죠? 못 기다린다 이거지. 그래서 100년 전에 매도자,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고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사용 수익을 할 수도 있죠. 잔금 전에. 그래서 결국 셋 중 빠른 날이다. 그래서 대금 청산 전에 양도세를 걷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과 관계가 없다. 그렇잖아. 100년 쓰면 10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매도자와 매수자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고 매수자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매도자가 등기를 먼저 넘겨줄 수도 있죠. 약정에 의해서. 그래서 소인사 중 빠른 날. 그 다음 2번. 자, 수용당합니다. 자, 수용당하면 보상금을 받으니까 양도죠. 그러니까 수용당하도 수용은 뭐다? 불복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1번 공익사업 쭉 나온다. 대금 청산하는 날. 그 다음 수용 개시일. 그 다음 등기 접수일. 셋 중 빠른 날. 불복하잖아. 그럼 수용위원회를 열어서 수용을 개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셋 중 빠른 날. 그래서 대수소 중 빠른 날. 이렇게. 셋 중 빠른 날. 근데 불복해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2번이야. 자, 소송 들어간 거야. 그럼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럼 소송은 뭐다?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어. 판결이 끝나야죠. 그래서 확정 판결일이 양도일이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1번 중빠른 날.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중빠른 날이 안 나와요. 소송 판결 확정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상속 증여. 왜 나와? 취득일 결정하려고.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상속개시일.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상속은 상속이 계시는 날. 취득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계약이라면 안 돼.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양도일은 똑같잖아. 잔금받은 날. 잔금받은 날. 대금 청산.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야. 증여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된다고요. 왜 계약이라면 안 돼요? 증여 받아야 팔 수 있잖아. 받아야 팔 수 있으니까 받은 날이죠. 자, 그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왜 나왔어? 취득일 결정하려고. 자, 허가를 받았다. 취득일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날이 취득일.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자가 나왔잖아. 그럼 전자가 나오면 항상 뒤에 게 답이에요. 전에 뭐 했어?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결국 중빠른 날이야. 근데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 승인 안 떨어지죠? 무조건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둘 다 잔금받은 날. 대금 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다. 그러니까 무허가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 자, 그 다음 5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 미완성이죠? 그림 한번 봐요. 아파트에 당첨됐다.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이 끝났는데도 아파트가 미완성이 된 거야. 부실공사로 해도 미완성. 나중에 완성돼서 이 아파트 팔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냐? 이 아파트가 완성된 날입니다. 즉 완공일. 완성된 날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절대 이 지문은 대금 완납이라면 안 돼요. 잔금 지급이라면 안 된다고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시효취득 부동산. 자,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을 등기 청구권을 발생해서 등기한 후 팔아먹죠? 그럼 취득일이 언제다?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 계시일. 점유를 계시한 날. 시옷추득 분홍산을 팔았다. 점유 계시일. 몇 년 이상 점유했다. 20년 이상. 그럼 완성일이 있고 20년. 그 다음 등기 접수일이 있고 그 다음 양도하잖아. 등기 쳐서. 그럼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이고 취득일은 이날도 아니고 이날. 과거로 돌아갑니다. 점유를 계시한 날. 그림.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는 뜻이에요. 10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이 10억. 등기하니까 9억이 됐어. 20년이 되니까 8억이 됐어. 20년 전이니까 1억이야. 그럼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판 걸로 본다. 과거로 돌아간다.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이유는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점유해서 팔아먹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서 취득가액을 정하겠다. 점유 계시일. 자, 그 다음 환지처분. 자,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이죠? 권리면적.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과거로 돌아간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왜 과거로 돌아가?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사업시행자에게 땅을 제공할 때 속세겠어. 그다 팔 때는 과거로 돌아간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자, 양도하잖아요. 양도했어. 100억에. 자, 이게 환지받은 토지죠? 환지받은 토지. 이게 환지 전 토지야. 1000제곱미터를 제공합니다. 권리면적 절반을 받아서 500제곱미터. 그래갖고 나중에 팔았다. 자, 10억에 팔았다. 가정하자. 양도가액은 10억. 그럼 취득가액은 이날이 아니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이날이 취득일이다. 이날의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1억. 환지 받고 보니까 6억. 그럼 이해를 무시하고 과거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판 걸로 본다. 그래서 이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에요. 자, 근데 2번. 근데 환지 받는 과정에서 증환지 많이 받았죠? 권리면적보다? 감환지가 있을 때는 청산금을 주고받아야 돼. 증환지는 청산금을 주고 감환지는 청산금을 받고 양도 취득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 과거로 안 들어가. 공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중요한 거는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출제는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다? 증가 감소가 없다. 그러면 1번으로 가. 증가 감소가 있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꼭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환지 처분 나왔네. 그림. 278. 자, 자, 2005년. 자, 2012년에 환지 받았어요. 환지 받았다고요. 그럼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환지 전. 환지 전. 그러나 증환지, 감환지가 나오면 전차가 안 들어가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증가 감소가 없으면 환지 전. 증가 감소가 있을 때는 약자로 적었어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이렇게 했네요. 자, 그 다음 10번. 나머지는 필요 없고 10번. 취득 시기 의제. 의제가 나왔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취득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취득한 지 오래된 자산의 경우는 양도차익 등등등을 계산할 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취득 시기가 있다. 그럼 우리는 1번만 알면 돼. 드디어 나왔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몇 호 자산? 1호 자산이야. 그럼 1호 자산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숫자가 어떻게 나와? 8485. 62년도에 토지를 취득합니다. 이거를 계속 보유하다가 2022년도에 양도를 합니다. 그럼 취득할 때 가액은 2천만 원이야. 근데 계속 보유하다가 해당 연도에 팔면 200억이야. 그럼 양도가액은 높고 취득가액은 낮잖아. 옛날 거니까. 안 팔아. 세금 무서워서. 불리하잖아요. 매도자가. 너무 낮으니까. 100억이 세금이야. 대충. 그래서 취득 시기를 앞당겼죠. 언제?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중요한 거는 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거. 8485. 그럼 이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야. 그럼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팔아. 그래서 취득 시기 의제는 취득일을 앞당겨주면 취득가액이 올라가서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중요한 거는 몇 호 자산? 1호 자산. 8485. 주식은 1년 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같이 돌아다녀요. 한 묶음이에요. 주식은 따로 묶음이다.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